여러분,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귀엽고 예쁘고 앙증맞은 그런 센터피스 디자인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묘한 컬러감의 구슬을 달고 있는 이 블루 머루를 활용을 해볼 거예요. 이게 잘 떨어지고요. 그리고 밑에 달려있는 거는 이렇게 다 잘라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까운 거지. 이거를 활용하는 디자인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물에다가 담궈서 보관하고 이제 오늘 사용을 해봅니다. 아, 구슬 같아 진짜. 자, 오늘 이렇게 플로럴 폼 준비했습니다. 양 옆을 깎아낼게요. 빈티지 수국입니다. 너무 예뻐요. 색깔 너무 예쁘죠? 얼굴만 합니다. 엄청 크죠, 얼굴이. 네, 이 얼굴 큰 수국을 다 사용하진 않을 거고요. 조금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놓고 예쁘다. 파란 색깔이랑 옥색깔 같아요. 옥색깔 바짝 잘라서요. 그냥 집어넣고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갖다 대어줍니다. 너무 튀어나오는 거는 잘라서 따로 써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저는 거의 바짝 대듯이 여러분 이렇게 수국을 위쪽에는 약간 튀어나오게 위쪽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 옆면에 있는 수국들은 다 이렇게 표면을 완전히 갖다 댈 수 있는 만큼 다 붙여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드라이가 되고 있는 이 수국까지 다 활용을 했습니다. 좀 더 색감이 묘하게 더 눈을 또 즐겁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푸른 색깔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시원하고 그리고 뭔가 봄의 느낌도 받을 수 있지만 드라이가 되고 있는 입도 버리지 않고 함께 활용을 하면서 지금 현재 물들어가고 있는 그 계절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모이면은 색깔이 뭐 푸르고 노랗다고 하여 그것이 뭐 봄을 표현하고 여름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다양한 계절과 무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모아놨던 모루를 중간중간에 넣어줄 건데요. 이것도 거의 이 수국과 동일한 그 표면에 딱 바짝 돼서 이 동그라미가 많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꽃 놓는 것보다 이 작업이 더 오래 걸려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됩니다. 이런 작업은 너무 골똘히 생각하면서 여기 넣을까 저기 넣을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작업이에요. 그냥 채워넣기만 하면 돼요. 머루를 조금 길게 잡아서 위에도 약간만 넣어주겠습니다. 남아있는 수국은 마지막에 다시 터치, 중간중간에 터치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꽃을 넣어줄 겁니다. 꽃은 좀 잔잔한 꽃들을 준비했는데 먼저 스톡 윗부분만 활용을 할 거니까요. 스톡 연보랏빛 스톡입니다. 스톡은 윗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너무 위로 올리지 않고 이렇게 밑쪽으로도 이렇게 지금 스톡까지 넣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쁘지 않나요? 아직 멀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아스타 공작초 넣어볼게요. 이 공작초도 이거는 좀 올려도 이쁠 것 같기는 하다. 이거 한번 보면서 얘를
활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길이감을 좀 더 올릴 때 이런 옆에 이 수국 길이만큼 올려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 바짝 붙이는 것보다 약간 올려주고, 그렇다고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거는 오늘 디자인에 어울리지 않아요. 모루 사이사이가, 모루가 얼굴이 무겁고 가지가 너무 얇아서 축축 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서 검정색 플로럴 폼을 최대한 가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꽃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이 폼의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봤을 때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마술같이 트릭을 쓴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숨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게끔 듬성듬성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가려서 사람들, 와, 이 꽃들을 어떻게 여기다가 다 꽂은 거야? 뭐야? 이 안에 뭐가 있는 걸까? 이렇게 궁금증을 줄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검정 색깔 플로럴 폼을 딱 속속히 다 찾아서 가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스터까지 지금 썼고요. 다음에는 이 프록스, 예쁜 색깔의 프록스입니다. 보라색과 자줏빛이 도는 흰색. 가지가 두꺼운 거는 따로 잘라서 같이 쓰고, 이거는 이렇게 벌어진 거를 잡아서 들어갈 수 있는 구역에 넣으면 함께 두 개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넣어서 이 사이에 수국이나 뭐 공작초가 이 사이에 있기도 하고, 이걸 또 하나하나 다 잘라서 쓸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걸 위쪽으로 해서 쓸게요. 귀엽다. 주얼리 클레마티스 하얀 부분에 이 꽃만 활용을 해볼 거거든요. 그냥 잔잔하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얼리 클레마티스. 이거 너무 튼실하기도 하고 너무 크게 붙어 있어서 이거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따로따로. 귀엽다. 사이사이에 넣어주고, 중간에 넣어주고, 그리고 다시 저는 붉은 색깔 옆에. 이 옆기는 이거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예쁜 그런 맛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걸 활용하는 게 아니라 밑에 붙어있는 잔잔한 것만 활용할 거예요. 이런 것만 골라골라 여기다가 넣어줄 겁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이에요. 클레마티스. 자, 여러분, 아주 작은 손바닥, 제 손 높이 정도 되는 그런 센터피스 완성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작아서 손은 거기 비해서 크죠? 막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서 더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얇은 줄기를 플로럴 폼에 꽂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센터피스가 다양한 높낮이로 장식을 해놓으면 또 다른 재미있는 테이블 장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선 그런 장식을 하면서 밥 먹을 일이 기회가 잘 없죠. 네, 저는 인생에 한국에서 한 번도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꽃을 할 때 내가 그런 자리에 이 꽃을 놔두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상상력을 불어일으키면서 한다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내가 하는 이 작업들이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좀 더 크게 해서 돌생에 놔두면 안 될까요? 네, 여러분 오늘도 한번 달려봅시다. 쭌쭌쭌쭌